집단 기억의 잔치, 카오스모스의 세상.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밤과 낮 사이의 노을처럼 어렴풋이 빛나는 것들. 그런데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가슴 속에 잔잔히 흐르는 것이 있다. 물과 빛 사이의 안개처럼 번져가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 형상을 잡을 수가 없다. 이름으로 부를 수도 없고 숫자로 측량할 수도 없을 때, 하지만 그것을 꼭 겉으로 나타내야만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침묵. 그렇다. 침묵도 표현의 하나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빠른 걸음으로 왔다 신속히 사라진다. 더 이상 침묵 속에 가둬둘 수 없을 것이다. 말해야만 한다. 그 의미와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의 이름과 형태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노을 안에 있고 안개 속에서 명멸한다. 처음부터 그것들은 이름도 형상도 없었는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더듬다가 잠시 고향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더듬다가 잠시 고향을 생각한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친구들과 사투리로 이야기하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 순간 바로 그 시기, 머시기란 말이 나타날 것이다. 더듬던 말이 곤충의 더듬이처럼 탐색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애매하고 복잡한 것이라고 해도 오래된 과거나 먼 미래의 낯선 풍경이라 해도 그 시기라고 하면 그들은 미리 알고 머리를 끄덕일 것이다. 머시기라고 하면 말을 듣기도 전에 미소를 지을 것이다. 한쪽은 암시하고 다른 쪽은 짐작한다. 그래서 그 시기와 머시기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집단 기억에 접속하는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다. 하지만 한국말의 경우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쓰는 그 시기 머시기는 단순히 구멍난 기억력을 땜질하는 대용 언어가 아니다. 무슨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직접 대놓고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이는 토박이 말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 영어에서는 그거 뭐라고 하지? What you may call it 의 준말인 What you may call it이 바로 그것이다. 캔디나 초콜릿 이름 혹은 모자나 티셔츠의 치장 문자나 노래 제목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억이란 망각의 과정이라고 하듯이 말할 때 생각나지 않는 말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느 나라에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 시기 머시기는 다르다. 망각된 이름을 메우는 대명사의 용도만이 아니다. 한국말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흑백의 경계를 넘어선 애매하고 이상한 말들이 많다.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것을 뜻하는 엇비섯이 그렇고 서지도 앉은 것도 아닌 엉거주춤이라는 말이 그렇다. 그 시기 머시기도 그런 탈 경계를 나타내는 애매어 가운데 하나다. 동시에 그것은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귀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미 알고 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답답함을 나타내는 주어가 그 시기이고 언어로는 줄긋기 어려운 삶의 의미를 횡단하는 행위의 수로가 머시기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특히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은 단지 이 두 마디 말만 가지고서도 서로의 복잡한 심정과 신기한 사건들을 교환할 줄 안다. 이항 대립으로 구축된 유럽 문화 풍토에서 그 시기 머시기와 유사한 말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제임스 조이스의 그 난해한 소설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덜레즈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낯선 담론을 이해할 때까지 참아야 할 것이다. 카오스의 혼동과 코스모스의 질서가 그 경계를 허물고 그 대립된 의미를 침투시켜서 만들어낸 카오스모스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때까지 말이다. 그 시기 머시기는 한국 민중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토착어이다. 그것을 유럽의 학술어로 나타내자면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가 만들고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활용한 카오스모스라는 용어가 될 것이다. 물론 카오스 곱하기 코스모스 곱하기 오스모스의 세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조어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니고 있는 집단 기억을 나누고 그것을 문화 자본으로 삼을 때 가능해진다. 광주 디자인 대회에서 벌어지게 될 언어와 비언어 간의 탈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한 집단 기억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이분법으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 경계의 반란자들과 동반자가 되고 혼란과 질서가 겹쳐진 그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의 힘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시기 머시기나 카오스모스는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암호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생각장치라 할 수 있다. 2년마다 열리는 광주 디자인 대회에는 명확한 주제어가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주제의 울타리가 없는 거시기 머시기다. 울타리의 경계를 부수는 반란의 언어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더듬고 찾아내야 하는 상상력과 추리력, 그리고 막연하고 애매한 것들을 짐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이고 아름다움이다. 모든 사람이 거시기하여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머시기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나 다 거시기를 머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기억의 잔치, 카오스모스의 세상.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 강연, 2013년 9월. 1. 햄록을 마신 뒤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 정보, 지식, 지혜. 이화여자대학교 고별 강연, 2001년 9월. 2. 동과 서, 두 길이 만나는 새로운 책의 탄생. 천의 강물에 비치는 달 그림자. 제28차 국제출판협회 IP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강연, 2008년 5월. 3. 페이퍼로드에서 디지록으로, 종이의 과거와 미래, 페이퍼로드 지적 상상의 길, 국제 심포지엄 주제 강연, 2012년 5월. 4. 시의 정체성과 소통, 시는 언제 필요하고 언제 쓰는가, 시인 세계 발간 10주년 특별 좌담, 2012년 7월. 5. 디지털 시대 왜 책인가, 인류의 집단 기억과 기억장치로서의 책, 제20회 도쿄국제도서전 특별대담, 2013년 7월. 6. 한국말의 힘, 토시 하나만 고쳐도 달라지는 세상,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초청강연, 2014년 5월. 7. 비포 바벨의 번역론, 한국문학 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 기조강연, 2014년 12월. 불호. 1. 햄록을 마신 뒤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 정보, 지식, 지혜. 30대에 이미 두 번의 명절을 내어 유명 인사가 된 요제프 슘페트는 당신은 진정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럽 미녀들 사이 최고 연인, 유럽 최고 성마인, 그 다음으로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기억되고 싶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던 무렵 똑같은 질문에 66세의 그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대여섯 명의 우수한 학생을 인류 경제학자로 키운 선생으로 남고 싶다. 나도 이제는 책이나 이론으로 기억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나이가 된 것이다.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책이나 이론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국 나이로 69세의 교단을 떠나는 이 자리에서 누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나는 슘페터와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와 같은 베스트셀러로 막 유명인이 되던 30대 무렵이었다면
역시 슘페터처럼 그저 인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40년 가까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단 생활을 해온 체험과 그 나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에 드셔 걸린 진달래꽃. 이화대학 교수 생활은 내가 처음 대학 입학시험 감독을 맡았을 때 받았던 충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어시험 문제 가운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주제를 묻는 문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었는데 놀랍게도 항목들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동그라미 표를 달 수 있고 모든 항목에 가위 표를 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험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정답을 찾아내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고 그 뒤에 그것이 무접 사건처럼 잘못된 시험 문제라고 항의하는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아무리 복잡한 의미를 지닌 시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OX식으로 출제되는 사지선다식 시험 방식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시의 언어도 수학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하나의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 사람을 놓고서는 맞선을 볼 수 없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사지선다형 시험만을 쳐버릇해서 선을 볼 때에도 네 사람의 후보자가 앞에 있어야만 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지요. 진달래꽃의 의미를 사지선다로 가린다는 것은 네 사람을 앉혀놓고 선을 보는 광경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근대 산업주의의 모델은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에 모여 컨베이어 벨트 작업 라인에서 일을 합니다. 프레드릭 테일러가 생각해내고 헨리 포드가 실천했던 획일성, 반복성, 그리고 분업화와 규격화를 토대로 한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관현악단을 음악 공장이라고 불렀던 엘빈 토플러의 말대로 하자면 학교는 교육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는 달리 시스템화한 공장 노동 작업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들이 같은 시간에 작업 라인에 모이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함께 모이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라는 동요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교에 이르는 그 단계별 교육과정은 컨베이어 시스템 공정과 같습니다. 졸업장은 제품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번호와 도장이 찍힌 것까지도 같으며 공장 도장이 찍힌 자리에 학교장 도장이 찍힌 것까지 같습니다. 학교가 공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애프터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지요. 이러한 붕어빵 교육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불을 끄고도 똑같은 모양으로 가래떡을 쓰는 한석봉의 어머니와 만나게 됩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공장의 숙련공과 매 한 가지입니다. 걸공부도 그렇게 반복해왔던 거죠. 이 세상에는 똑같이 생긴 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말대로 돌은 하나하나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벽돌이나 기와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부서져도 규격이 같은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 하나가 깨지면 그 자리만큼 지구는 비어있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이 시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법, 경제에서는 베스트 원을 추구하지만 문학과 예술의 세계에서는 올리 원을 지향합니다. 장미를 맨 먼저 미녀에 비유한 사람은 천재이지만 그것을 두 번째 말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제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라파엘로 산치오의 일화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왕은 재상에게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 라파엘로가 딛고선 사다리를 잡아주라고 했습니다. 재상이 불만을 표하자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소리 말게, 자네 목이 달아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재상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라파엘로의 목이 부러지면 저 그림을 대신 거리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네. 그러므로 시의 의미를 단순화하여
사지선다식으로 풀어가는 한국의 교육 풍토에 분노를 느끼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대학과 내 강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지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대학마저도 다른 학문보다도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다채로워야 할 문학 강의실마저도 획일화된 이데올로기나 정형화한 학설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대화나 산업화의 여파만이 아니라 식민주의 전쟁 그리고 독재와 같은 불행한 상황을 겪는 동안 절대에 가까운 정치적 명제와 그 이슈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 틀에 의해서 문학이 재단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문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단되고 순수냐 참여냐 좌냐 우냐 하는 이분법의 흑백 논리에 의해서 머리도 가슴도 도배되던 때였습니다. 흑과 백 사이 그레이 존. 그래서 나는 교양국어나 실온 시간에는 을의 김소울의 진달래꽃을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진달래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이면 백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별을 노래한 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국어 실력 정도만 가지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조심스럽게 이 시를 다시 읽어보면 그것이 단순한 이별가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진달래꽃의 모든 시제가 미래 추정형이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시 그렇고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가 그렇습니다. 뿌리오리다, 흘리오리다 모두 예외 없이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화자는 이별과는 정반대로 열렬한 사랑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의 임은 역겨워하지도 떠나지도 않았지요. 영어로 번역할 때 분명 If you go away, 즉 if 가정법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말하자면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치는 지동격서 구조의 시인 것입니다. 종래의 가시리형의 이별가로 꽂혀 쓴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임이여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아니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 그대를 말없이 고이 보내드렸지요 와 같이 현재형이나 과거형 진술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별가입니다. 하지만 미래 추정형의 가정적 체험을 얽힌 진달래꽃은 현실적으로는 이별 아닌 사랑 체험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 아니라 러브레터에 이 같은 사연이 적혀 있다면 누구나 이별의 슬픔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지구한 사랑의 기쁨을 가장 슬픈 이별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는 모든 언어의 뜻이 이중적이라는 아이러니 구조임을 알려줍니다. 산문의 언어가 한 가지 의미로 되어 있는 모노세믹 단일 기호라면 시의 언어는 진달래꽃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폴리세믹 복합기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의 이중적이고 아이러니한 의미 파악에 익숙해지면 사물의 의미나 느낌을 흑백으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기호 체계인 시의 공화국에서는 흑백 사이에 존재하는 어렴풋한 반원에 해당하는 회색이 기회주의자를 상징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의 공화국에서는 그 그레이 존이야말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삶의 체험을 깊게 하는 이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정한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노래인 김소월의 시를 사지선다형 단문으로 예스냐 노냐로 물을 때 그 어느 곳에도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가위를 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의 구조를 무시하면 추구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표현의 문자 그대로
눈물을 참는 한국 여성의 부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맙니다.